얘네는 반지하 탈출. 지금 네 S24 가격 봐봐. 몇 차이 없어. 여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 2층인 줄 알았어. 아, 되게 들떴었는데.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어디로 가? 가다 보면 나오겠지, 길이. 아, 그래? 우와, 닭갈비 막국수 저기 바로 보인다. 먹고 싶지만. 아, 진짜. 우와, 춘천역. 드디어 춘천역에 왔습니다. 한림대. 여기 일로 가면 한림대 있나 봐. 아, 저 옆에 이디야 카페 있다. 스타벅스인 줄 알았어. 많이 바뀌었나? 옛날에 비해서? 비슷하네. 한림대. 나 한림대 안 가봐서 몰라. 나도 안 가봤어. 우리는 뭐 안내소 따윈 필요 없고 우린 갈 때가 정해져 있으니까. 돈이 없어. 못되겠네. 눈을 떠. 넌 동양인이야.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동양인이야. 이런 햇빛에 굴하지 않아. 아니 나 굴해. 절로 가야 돼. 날씨 좋다. 그러네. 이따가 비 온다는데 저녁에. 근데 눈은 너무. 옛날에 놀라운 사실 내가 알려줄까? 옛날에 여기가 미군 부대였어. 여기 앞쪽에. 진짜? 다 미군 부대였어. 그래서 지금 여기 다 가려놨지. 이걸 지금 부지를 못 쓰고 있어. 아, 지금 빈 땅이야? 미군 부지가 이전한 거야. 원래 여기 미군 부지였어. 근데 왜 빈 땅이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가 약간 뭐 그 부지를 이제 미군 부지였으니까 약간 좀 오염도 있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뭘로 쓸지 지금 고민 중이래. 도대체 뭐가 오염됐던 거야? 미군 부지 좀 지금도 용산도 그러잖아. 용산도 거기 무슨 오염 있다고 막. 먼지 새끼를 오염했어? 아, 항상 다 그렇게 얘기해. 오염했으니까 좀 이제 여기를 다른 걸로 쓰겠지. 써야지 뭐. 일단 뱉어도 심지어 역 앞인데. 이 좋은 땅을. 그치? 옆에 좋은 새끼. 저희는 버스를 타고 아파트 짓겠구만. 오피스텔 짓겠지. 이런데 아파트 짓기엔 좀 아깝고. 아니야, 그거 더 좋아할걸? 주상복합 같은 거. 저기 있다, 통나무 갈비집. 여기 있네. 그거 아니야? 어딨어, 통나무 갈비집? 바로 버스 아직 가리고 있어. 아, 통나무 집 닭갈비. 그거 아니야? 우리가 가려는 게 저기였지? 아까 그 버스에서 저희가 한참 막 닭갈비집을 찾아보니까 옆에 앉아계신 그 어머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거기 뭐 추천을 해주시던데 거기는 그냥 일반 닭갈비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말고 일단은 숯불 닭갈비를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이거 오래돼 보이잖아. 의제 특공대. 그리고 이것도 오래돼 보이잖아. 원래 이런 인테리어가 오래된 인테리어. 저거는 촬영할 때 가지고 여기 간다 해놓고 저거 떠라인 거. 저기는 뭔가 새거 느낌 나잖아. 다시 찍어 이거 한다고 저 다 편집. 아니야, 편집할 필요 없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와봤는데요. 토담이 뭔가 더 있어 보입니다. 그죠? 우리 어디 왔냐?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2명. 두 분이야? 네. 이쪽으로. 흰색 건물 들어가실게요. 네. 우와. 저거 뭐지? 엄청 크다. 엄청 큰데? 생각보다? 밖에서 보는 거라? 사진보다 훨씬. 아니, 건물 안에 들어가야 돼? 아, 실내에서만 먹을 수 있대. 지금은 안 된대. 근데 너무 좋대. 여기로 들어가라 그랬냐? 흰색 건물이라고. 아니, 노래 나오면 안 되는데. 아, 그래?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나외 때는 나외 때 여기 안 내가 여기 앉을게. 네, 너가 촬영하게. 한쪽 깔아봐. 아, 아, 이거 세팅을.
숯불 닭갈비를 먹어봤어요. 제가 간장고추장 주문하지 마요. 네. 여기는 간장고추 올려주시고 자주 씹어서 구워주세요. 네. 더 먹게 돼. 간장고추 먹고. 와, 근데 숯불이 진짜 확실히 그래도 아까 별 차이 없다며. 야야야, 불난다. 불나는 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미친놈, 불나는 불난 텐데 한데. 그래? 어, 설명해. 너가 잘 좀 해줘. 닭기름 때문에 불났어 있다. 아 그래? 써 있어? 에이지 짱 떨어뜨렸는데 안 깨네. 절대 안 깨네. 아, 너 일부러 떨어뜨린 거잖아. 왜 안 망가지지? 얘는 뭐. 아, 집중하는 고역이. 닭갈비의 진심이었어. 아니, 이게 맛있을 거 아니야. 맛있겠지. 야, 아까 숯불 의미 없다는 거 취소. 냄새 존나 좋다. 아, 역시 숯불이죠. 일단 탄다, 탄다. 이 결국은 이 구워 먹는 재미거든? 그치. 아, 그리고 이 분위기거든, 사실. 진짜 맛있겠네. 맛있겠다. 아, 맛있겠지. 원래 먹는 재미로 하는 거지. 원래 여행은 먹는 재미야. 오, 향이 너무 좋아. 수프레 향이. 와. 야. 닭에서 스테이크 맛이 나. 그래? 맛있어? 존나 맛있어. 아, 역시 숯불이지. 어쩔 수 없다.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이요. 그러니까 이 냄새는 많이 나겠지만은 숯불이 정말 맛있어. 나 솔직히 스테이크인지 모르겠는데 존나 맛있어. 굳이 스테이크랑 비교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또 이거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독이야. 근데 얘만의 그 맛이. 좋겠다. 네, 이 뜨거운 먹어야 되나 싶은데? 뭘까? 아니야, 뭐지? 야, 아니야, 봐봐. 금방. 고추장도 기대되는구만. 예. 근데 결국 숯불은 탄맛이야, 탄맛. 너무 태어난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땄어? 이렇게까지 의도한 건 아니지. 야, 아니, 관리? 간단한 스타일이 있어. 야, 관리 좀 하라고. 아니, 관리하기 어렵네. 양념은 더 힘들지. 그래, 양념 빡세. 시꺼먼 게 돼버렸어. 그거 닭갈비 아니잖아. 다른 거 찍어 차라리. 위에 고다우 탔어. 위에 고다우 탄 먹어야 돼. 껍질이 너무 탔어. 껍질 버리면 돼. 근데 껍질 맛인데, 닭갈비. 나는 간장이 맛있어. 왜 양념이 들어가면은 양념 맛이야. 그리고 간장이 굽기가 더 쉬워. 아, 네. 고추장 양념 맛 때문에 숯불장이 좀 덜 나는 거. 숯불 맛? 간장이 원래 숯불 맛이 더 확실히 나. 네, 약간 좀 소스 맛이 강해서. 나는 간장이 맛있어. 나도 간장이 더 나빠. 간장 하나 시키고 하나 더 시키고 막국수 하나 시키고. 얘 많이 먹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안 먹는다. 아니 막국수 먹으면 배불러. 하나 시켜보고 또 먹고 싶은 거 시켜.
간다. 일단 간다. 간장 하나랑요. 맛보소. 간장 하나. 맛보소 종류 하나씩. 아? 맛보소 종류. 어 하나야. 하나씩. 냄새가 많이 나겠다. 많이 나. 숯불 냄새. 네, 숯불이 맛있는데 일단 존나 뜨겁고. 그리고 무조건 감쎄. 뭐야? 숯불고기 많이 먹으면은 아. 몸에 안 좋아. 이 탄 게 많아가지고. 고추장은 이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자극적인 게 싫어. 간장은 좀 은은하잖아. 그 맛이 잘 안 나. 고추장 맛이 너무 쎄. 그치? 그 순수한 그 맛이 안 나. 아, 맞아. 나 근데 그거, 나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맛이 나. 내가 원래 이런 것도 잘 안 찍어. 이거 고추장은 좀 싸. 아? 고추장은 좀 싸다고. 이거 좀 짜지 않냐? 고추장은? 고추장? 응, 근데 나도 조금 짜지 짜지. 간장은 좀 덜 짠데. 열심히 닭갈비를 굽는 호혁이. 아, 촬영한다고 그게 신경도 안 써. 같이 해. 좀 해줘. 근데 여기 문을 안 열어놔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냥 환풍기로. 환풍기 세 개 틀었냐? 틀었겠지? 어, 아, 나 사실 안 찍었어. 거기 다 먹어야 되네. 보내줄게. 아, 먹기만 하더라 찝찝하네. 닭국수. 그러니까 아까 배고파서 흥분해가지고 찍는 거 까먹기만 하더라. 아 근데 일단 한 입 먹는데 아 진짜 맛있더라고. 아 근데 솔직히 맛있어. 야 배고픈 거 그런 거. 야 간장이 훨씬 맛있어. 그치? 간장이 훨씬 맛있어. 고추장 말고 간장을 드세요. 고추장은 좀 짠 감이 있어요. 소금은 안 먹어서 소금은 모르겠어. 먹어보지 마세요. 어차피 집에서 꺼먹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간장, 이게 간장 향 때문에 맛있는 것 같아요. 소금은? 소금은 안 먹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와서 먹어보고 알려달라 해야지. 소금을 안 먹어봤으니까요. 여러분이 먹어보세요 한번. 알려주세요. 이제 알려주진 마세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니까. 마코스로 마코스 별로네. 어? 이만 아닌데 원래 이건 아니야. 벌써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식초, 겨자 이거 애초에 넣어서 나오면 안 돼요. 아 맞아. 그거 식초를 안 넣어야지 막국수 맛이 나는 거 같아. 식초를 넣으면 냉면이 되거든? 맞아. 식초랑 다 넣어가지고 주네. 야 대박. 건강계 입맛에 맞춰. 응? 건강계 입맛에 맞춰 나와. 아니 냉면 맛이잖아. 그건 안 해. 막국수는 냉면이랑 다르다고. 막국수는 식초 많이 넣으면 안 돼. 우리 부모님 냉면집 하잖아. 간다고. 간다고. 아, 막국수 좀 아니네. 난 내가 만들어서 먹는 것도 하거든. 우리 지금 여름 별미로 부모님이 열무냉면 하셔. 그래. 여름에만 하는 게 있어. 열무냉면. 맛이야? 그거 맛있거든? 그 사람들, 그 막국수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맛이 좀 심심하다고. 식초를 안 넣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봐.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다른 팀은 엄마 두 명이 엄마 두 명이 성공적으로 바꿨잖아. 애들 먹지 마. 전통적으로 먹을 수 있고. 우리도 어렸을 때 잘했는데 그때 몰랐다. 커보니까 보인다. 어렸을 때 몰랐어. 그저 당연한 줄 알고 떡볶이만 했어. 어렸을 때는 저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랐어. 이게 더운 건지 몰랐어. 그냥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이었지. 이게 어렸을 때 몰라. 나이 먹으니까 몰라. 나이 먹으니까 저 불쌍하면서 저 굽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 그거 하면 저 굽잖아? 잘 먹지도 못해. 아 맞아. 굽는 거 신경 쓰느라 굽네. 그냥 또 맛있게 구워야 되거든. 어 맞아. 그 부담감도 있어. 잘 못 먹어 그래서. 그래서 나 약간 굽는 사람 있으면 좀 약간 챙겨 먹으라고. 구워놓은 거 있으면 갖다 놔. 굽는 사람 먹기 힘들어. 밖에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와, 이 숯불 이거. 이거 진짜 뭐야. 힘들겠다. 이거 하기 힘들어. 그치? 그러니까 이 직원이 한둘이 아니잖아. 저기 아까 사진은 생각도 못 하다가 지금. 이제 배가 차니까 이제. 맛이 나쁘지 않았죠? 갑자기 아까 왔다고 아니 괜찮았어. 안 돼. 난 만족했어. 솔직히 난 간장이 맛있어. 간장이. 아 괜찮네. 아 정작 고기는 못 찍었어. 다 먹어가지고. 역저 어머니가 물어보시겠다. 아 닭갈비 맛있겠다 이랬는데 어제부터 뭐 먹었어야 돼 보여줬는데 못 찍었어. 나 이거 먹기만 하고 못 찍었어. 그러니까 재료된 거 막국수밖에 못 찍었어. 아까 그 나온 거 빛깔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너가 찍었잖아. 그치? 내가 찍었지. 보여주면 오케이. 되지 내 거. 오케이. 너가 보여줘.